일단 현장에 무조건 가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돼요.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이고 입지인데 그걸 눈으로 직접 확인도 안 하고 서류만 보고 대출을 진행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안녕하세요. 준하펀드에서 부동산 P2P, PF를 맡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평택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근데 현장 확인하러 10번은 넘게 온 것 같아요. 버스 타고, KTX 타고 와보고, 자동차로도 와보고 다양하게 이동수단을 이용해봐야 아, 이 현장의 입지는 이렇구나 하고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근데 직접 와보니까 아, 평택이 이래서 좋구나 싶더라고요. 특히 현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서평택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아, 가치 상승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주변을 돌아봤는데 정말 평택이 몇 년 동안 부동산 개발이 정말 많이 됐구나, 정말 발전이 많이 됐구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핵심 지역으로 떠올랐다는 말이 그냥 현장을 확인하면서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곧어 국제신도시랑 삼성단지랑 여러 곳을 둘러봤어요. 근데 평택이 이만큼 발전했는지 전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상품의 배후 수요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겠구나. 투자 고치가 높으면서 기대가 돼요, 저는. 2020년도에는 안중역과 지재역이 개통 예정인데 저는 두 곳 다 직접 가봤어요. 얼마나 현장이랑 가까운가? 정말 부동산 현장의 호재가 될까 하고. 근데 개통이 되면 여의도까지 30분대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30분대면 충분히 출퇴근도 가능한 시간이잖아요. 제가 수지에서 출퇴근하는데 30분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로 상승 효과를 볼 수 있겠구나 예상해요. 현장의 시행사와 대주 정보 신용도가 1등급으로 높아요. 일단 이 부분도 확인을 철저히 해야 돼요. 아무래도 대출이 진행할 때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 준공 후 가치는 얼마일까, 분양은 잘 될까, 그리고 위치나 입지는 어떨까 이거잖아요. 다 발품이에요. 투자자를 대신해서 검증해야 하니까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어요.